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레이스천이에요. 레이스천으로 이렇게 리본 핀을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 테슬도 달고 이렇게 리본 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예, 예쁘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리본천이 필요한데, 자, 리본천이 자, 여기 넓은 게 센치를 한번 재어 볼게요. 여기가 5.5cm예요. 5.5cm고 여기는 22cm. 예. 22cm, 5.5, 25cm, 22cm고요. 이게 작은 거는 저기 5cm예요. 5cm고 여기는 18cm예요. 자, 여기 리본 천을 준비해서 자, 여기 이것도 앞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예, 앞뒤가 있어요. 자, 여기가 앞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뒷면에 두고, 이 부분도, 예, 여기 뒷면이네요. 예, 여기 뒷면에 두고, 여기에다가, 여기 양면 테이프를 붙일게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네, 한꺼번에 붙여놓을게요. 여기 부분에도 제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였으면 여기 종이를 떼어내고, 자, 이 부분을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여기 맞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붙죠? 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이게 중간으로 들어가게 테이프 붙인 부분이 정중앙에 오도록 해서, 자, 주름을 잡아볼게요. 자, 주름을 잡을 때 중앙 부분에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도 한 번, 예, 두 번, 예, 그양두 번씩 하니까 네 번씩 되겠죠. 여기에다가 실로 감아줄게요. 철사로 감아도 되는데 철사로 감으니까 조금 투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로 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로 이렇게 중앙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서 묶어줄게요. 네, 자, 이건 작은 리본이 완성되었어요. 여기 손으로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예쁘게 리본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 자, 여기 리본이 됐죠? 자, 조금 더큰 걸, 네, 큰 것도 만들어 볼게요. 자, 종이 테이프를 떼내고 여기도 이렇게 갖다 얹어주세요. 얹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레이스천이라서 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접혀요. 자, 이렇게 했으면 또 여기도 중앙 부분을 올려서 예, 양옆으로 이렇게 되도록 여기도 이렇게 한번, 예, 두번 되게 이렇게 올라오게. 자, 이렇게 해서 중앙 부분에다가 예, 정중간에 맞춰서 여기다가 실로 감아줄게요.
이렇게 실러가면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묶어줘야지 이게 나중에 안 풀리고 단단하게 되겠죠. 이렇게 두번 이렇게 묶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밑에 여기 밑에 갈 거예요. 큰 부분이랑 이 작은 부분 이렇게 저렇게 됐어요. 뭐 예쁘죠? 벌써 예쁘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은 자, 여기 끈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냥, 여기는 그냥 붙였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묶어서 볼게요.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묶었죠? 그럼 이게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 이 부분에는 라이터로 한번 끈 마무리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요게,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그죠? 이걸 틀어주세요. 틀어줘야지 요게 문이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럼 뒷면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돌아갈지를, 예, 생각해서 끊어볼게요. 요 정도 돌면 되겠죠? 그럼 여기, 요 부분에서 끊어서. 자, 요 정도 됐어요. 여기다가 또 라이터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자, 이렇게 됐죠? 여기 준비해 줄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준비됐죠? 그 다음에 여기 채슬도 달 거거든요. 여기 채슬도 준비했어요. 자, 채슬 달 고리죠? 여기는 은색이고 여기는 금색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 부분은 아 그리고 핀도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글루건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루건을 붙여볼게요. 자, 먼저 여기 글루건을 붙여서. 이렇게 중앙에 맞춰주고, 여기 아까 작은 리본도 글루건으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이쁘죠? 자, 위에 붙여주고, 뒷면에도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당겨서 붙여주면 예,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쁘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핀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핀에는 글루건을 좀 넉넉하게 붙여주세요. 그래 나중에 잘안 떨어지게 조금만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중앙 부분을 이렇게 해서 붙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딱 붙였어요. 이렇게만 해도 이쁘죠? 여기에다가 이제 채슬을 달아볼게요. 채슬을 달 건데요. 채슬을 달려면은, 여기 구멍이 조금 필요해요. 자, 여기에 바늘로 요즘 여기다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게요. 이렇게 안 달아도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고리를 하나 더 준비해서 자 먼저 이 고리를 조금 늘려서 자 여기에 끼워줄게요. 여기 끼워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이렇게 끼워서 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다시 붙여주고 자, 이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 아까 여기 구멍을 뚫으라 했는데, 그냥 여기 고리로 했어요. 그럼 요 고리를 먼저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고리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달아주세요. 저기 고리를 하나 달고, 여기도. 채슬 실이 조금 빠졌네요. 여기 다시 꽉 눌러서 실이 안 빠지게 꽉 눌러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뒤로 돌릴게요. 돌려서 이렇게. 예, 보기 싫으니까 돌려주고, 자, 여기 고기를 끼우겠습니다. 고기를 끼워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에 끼워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여기 끼웠습니다. 여기에 끼워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집게로 꽉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어때요? 이쁘죠? 이렇게 채슬을 달린 리본, 레이스 리본이에요. 리본 핀이에요.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네, 감사합니다.